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도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역시나 굉장히 적었습니다. 어제는 3만 9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굉장히 적게 나와가지고 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 1,020명 정도가 나왔네요.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115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자 총수는 99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증명서를 이제 증명하는 거를 이제는 완화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학교들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이제 완화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학교들에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의무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의지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안 걸리고 싶다고 하면은 실내 안에서 네, 뭐 당분간은 뭐 자신이 알아서 계속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는 네, 전쟁 뉴스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이 시작을 한 지가 벌써 17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7일째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러시아 군은 전반적으로 유크레인에 있는 도시들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키이우 근처에 있던 40마일 가량의 기갑부대들이 지금 흩어져 가지고 최전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키이우로 이제 조금씩 진격을 하고 있다고요. 진격을 조금씩 하면서 계속 공격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키이우에 있는 유크레인 군은 계속해 가지고 이제 방어를 잘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키이우에 있는 이제 주민들은 참호를 파는 등 공격에 대한 준비를 계속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만약에 이 키이우 전면전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러시아군이 이제 공격을 아마 오늘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오늘부터 공격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민간인들이 예, 사상자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키이우 인근에 있는 러시아 사령부를 유크레인 드론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폭격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공격을 마쳤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엄청나게 공격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유크레인군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키이우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군에서는 미사일을 쏴가지고 아마 전투기가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이 전투기 미사일 공습으로 인해가지고 이 키이우에 있는 유크레인 공군 기지를 네, 파괴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이 키이우 수도에 대한 공격이 계속 더 심해지면서 독일하고 이제 프랑스의 리더들은 러시아 푸틴한테 공격을 당장 지금 그만두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즈파이어 하라고 당장 공격을 그만두라 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는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푸틴은 이게 지금 살짝 돌아가지고 공격은 계속 심하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키이우에 있는 이 모스크에도 러시아가 폭격을 가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모스크라고 하는 것은 종교 단체 시설 아닙니까? 이곳에다 이제 폭격을 하는 것은 거의 안 하거든요. 종교 시설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지금 무차별적으로 계속 폭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스크 안에 대피를 하고 있었던 유크레인 시민들 한 80여 명 정도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전투기가 공습을 해가지고 유크레인 원전 연구소를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더한 이 공격이 이 유크레인 원전 연구소에 가하게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환경 피해를 입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원전 연구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방사능이라도 유출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환경 파괴가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눈이 뒤집힌 것 같습니다. 예, 무차별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봤는데요. 지금 러시아군이 계속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마리우폴에 있는 이 산부인과 그리고 어린이 병원을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어느 병원을 폭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뭐 종교시설, 병원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고 마구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생화학 무기를 연구를 하고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그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유크레인에서는 전혀 이런 생화학 무기 같은 거를 만들고 있지도 않고 연구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그런 거에 전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크레인 안에서는 그런 생화학 무기 같은 건 만들고 있지 않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중국이 나와가지고 중국에서는 러시아의 주장을 지지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유크레인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유크레인에서 생화학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중국은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서방 국가들에서는 아, 이것은 지금 러시아가 유크레인에 화학 무기를 쓰려고 지금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지금 뿌리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하고 행동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당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가짜뉴스를 엄청나게 뿌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러시아는 계속해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유크레인에, 유크레인이 함락이 되지 않고 굉장히 러시아군의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는 화학 무기까지 쓰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짜 뉴스를 뿌리는 것은 아마도 조만간 화학 무기를 유크레인에 쓸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정말 쓴다고 하면은 엄청난 피해가 일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군 최전방에 있는 러시아군들한테 화생복을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화생복을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러시아군이 정말로 화학 무기를 쓸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죠. 러시아군은 지금 눈이 뒤집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 범죄를 계속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졸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펜타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군 투입되어 있는 러시아군의 20% 정도는 전사를 하거나 이탈을 했거나 부상을 당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지고 지금 러시아군 20% 정도는 전력이 상실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지금 유크레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전 세계 군사 순위 2위인 러시아 군대가 지금 졸전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눈이 뒤집혀 가지고 더욱더 심각한 무기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이 푸틴은 시리아에 있는 용병들을 계속 하이어 해가지고 유크레인 도시에 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리아 용병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시가전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 푸틴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용병들을 도시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러시아는 눈이 뒤집힌 것 같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유크레인 공격을 지금 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유크레인군은 계속해가지고 반격을 굉장히 심하게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크레인군 잘 반격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러시아군이 아마 조만간 화학 무기를 쓸 것 같다, 지금 이 생화학 공격을 준비를 하는 게 포착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금 정말 잔인하게 공격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계속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러시아 쪽에서도 서방 국가들을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 쪽에서 이 서방 국가들에 있는 개인들한테 제재를 이제 곧 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냉혹하게 제재를 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런 개인들한테 제재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러시아에서 제재를 한들, 예, 러시아에서 뭐 힘이 있나요? 예, 힘이 없는데 어쨌든 러시아는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유크레인 보안 부국장이 러시아의 간첩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크레인 경찰이 보안국 부국장을 이제 잡으려고 이제 추격전을 벌였다고 해요. 네, 이 유크레인 안에서 추격전을 벌였는데 이 보안국 부국장이 엄청나게 강하게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공격적으로 저항을 해가지고 유크레인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이 보안국장을 사살을 했다라고 이렇게 밝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유크레인을 본다고 하면은 간첩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간첩을 식별해내고 있다고는 하네요. 그리고 유크레인 드니프르에서 러시아군이 계속해가지고 폭격을 했는데, 그런데 인구 밀집 지역,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은 인구 밀집 지역에 폭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군의 이 공격으로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군은 다연장 로켓포를 마리우폴에 엄청나게 쏘아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마리우폴에 러시아군의 다연장 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마리우폴에 이 다연장포를 엄청나게 쏘아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마리우폴은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폭격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군이 행하고 있는 이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공격을 본다고 하면은, 마리우폴을 완전히 평탄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시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가지고 평탄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마리우폴 안에 있는 유크레인군은 계속해가지고 저항을 심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마리우폴은 아직까지 함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유크레인군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제 끝까지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우폴에 러시아군의 드론까지 지금 사용이 돼가지고 계속 폭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드론이 마리우폴에 있는 이제 탄약 창고를 공격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체르니우 지역에서는 유크레인군이 러시아군을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체르니우 지역은 이 유크레인군이 아직까지 통제를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많이 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유크레인군의 저항은 계속 엄청나게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미 지역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수미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엄청난 폭격을 가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크레인군은 계속해가지고 저항을 잘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수미 지역에 있는 유크레인군은 러시아의 이 보급 병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급 병력들을 계속 기습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러시아의 이제 보급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키이우에 들어가는 거, 키이우로 진격을 하는 게 지금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처절한 유크레인군의 반격,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왜 이렇게 러시아는 이런 소모전을 계속 하는지, 지금 뭐 러시아군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왕따가 돼가지고 러시아 경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네, 3월 16일 날 러시아는 이제 채권 이렇게 갚아야 되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러시아 경제가 망가진 가운데 아마도 3월 16일이 지나면은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러시아는 왜, 푸틴은 왜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러시아도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고, 유크레인은 더 심한 타격을 입고 있죠. 유크레인 도시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완전히 거의 다 유령 도시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들 수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마리우폴 안에서만 지금 대략 2,000명 정도, 거의 2,000명가량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폭격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망자들 수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수많은 시신들을 묻을 데가 없다고 해요. 이런 유크레인에 있는 도시들을 러시아군이 포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보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엄청난 사망자들 수만 나오고 있고, 묻지도 못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전염병까지 지금 돌고 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 이렇게 심각하게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짜증이 납니다. 러시아는 빨리 이 전쟁 좀 멈춰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하르키우 지역에서도 유크레인군은 계속해가지고 러시아군을 향해가지고 반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크레인군의 반격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도 러시아군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사기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은 계속된다고 하네요. 러시아 푸틴 좀 제발 좀 이 전쟁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콜라이우 이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이 진격을 하려고 계속 공격을 가했으나 유크레인군의 엄청난 반격 때문에 진격을 못하고 또 주춤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유크레인군의 방공망이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 34를 격추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자원병이 의용대가 유크레인에 도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유크레인을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각지에서 의용병들, 민병대 자신들이 알아서 유크레인에 가가지고 지금 의용대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전쟁은 잘못됐다, 러시아가 잘못된 거다 라고 하면서 유크레인을 도와주려고 의용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유크레인에 계속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이제 폐지를 한다 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러시아산 보드카, 뭐 러시아산 철강제, 뭐 수산물들 이런 러시아산 제품들이 이제 수입이 되는 게 이제 금지가 됐다라고 하네요. 아니면은 엄청나게 고관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러시아산 수입품들은 이제 거의 다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미국을 따라가지고 유럽에서도 러시아 최혜국 박탈을 하면서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철강 제품들 수입을 이제 금지를 한다고 하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유럽 명품들을 수출을 하는 것도 이제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암호화폐도 모두 동결을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이렇게 유럽뿐만이 아니라 G7에서도 미국을 따르는 이 G7에서도 미국을 따라가지고 러시아와 무역을 하는 것을 이제 곧 폐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러시아는 고립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고립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러시아 경제는 이제 폭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러시아 경제가 폭망한다고 하면은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러시아 주민들이거든요. 러시아 시민들. 러시아 시민들 엄청나게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텔레그래프 뉴스 사이트에서도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벨라루스는 조만간 디폴트를 선언을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둘 다 엄청나게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디폴트를 선언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나와가지고 재차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러시아와 절대로 군사적으로 붙지는 않는다 라고 재차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만약에 정말로 미국이 참전을 해가지고 러시아랑 군사적으로 붙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3차 대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은 절대로 참전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러시아를 엄청난 제재, 상션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 상원에서도 유크레인에 136억 달러를 지원을 해주는 그 패키지를 통과를 시켜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136억 달러면은 그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금액이고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유크레인에 군사적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해줄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계속된 유크레인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5천만 달러 가량의 군사 물자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거기에다가 감시 드론도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5억 유로, 와, 5억 달러가 아니라 5억 유로, 그러면은 한 6억 달러 정도 되나? 네. 대략 한 6억 달러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지금 유럽에서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이 가장 많죠. 미국은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로이터통신 그리고 스푸니크드 이런 러시아 통신들을 지금 채널을 차단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된 전 세계적인 러시아 제재,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빨리 러시아 경제적으로 망해가지고 이 전쟁을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전쟁으로 러시아가 얻는 건악 영향밖에 없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엄청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망하는 미래밖에 보이지 않고요. 러시아 푸틴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이 전쟁을 빨리 좀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은 이 전쟁 뉴스 그만하고 이제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캘리포니아 가스 가격이 미쳤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전역에서 가장 높은 이 가스 이 휘발유 가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LA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LA는 지금 대략 평균 5불 80에서 6달러, 예, 거의 6달러입니다. 거의 6달러의 평균 휘발유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간간이 7달러 넘기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거의 8달러까지 간다고 합니다. 지금 뭐 캘리포니아 휘발유 가격 미쳤고요. 이것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이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한테 300달러씩, 매월 300달러씩 휘발유를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바우처를 지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어제 사우디에서는 81명을 테러에 연관된 81명을 사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파키스탄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파키스탄에 있는 어느 한 아버지가 생후 7일 된, 굉장히 갓난아기죠. 갓난아기 생후 7일 된 자신의 딸을 총으로 5발을 쏴가지고 죽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파키스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남아 선호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아 선호주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남녀 비율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남자가 훨씬 많다고요. 이렇듯 여자아이를 지금 이렇게 자신의 아빠가 사살을 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졌다고 하니까 파키스탄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이렇게 아직까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어제도 좀 많이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우존스를 본다고 하면은 다우존스는 5주 연속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7% 정도 내려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1.3% 정도 내려갔다고 하고,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2.2% 정도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전쟁 때문이죠. 전쟁이 계속 심화되면 될수록, 그리고 지금 도시로 러시아 군인들이 쳐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면서 그리고 더욱더 장기화될 거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어제 좀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장관 옐런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하지만 이 전쟁의 여파는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탄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전쟁, 지금 러시아 제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 제재는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힘든 거죠. 이 서로 힘든 러시아 제재 때문에 미국 경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 유크레인 이 전쟁 때문에 미국의 경제 침체 가능성이 35%나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상승을 한 상태이고요. 미국 경제 침체 오면은 힘들어지겠네요. 그리고 어제 쿠팡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1주년이 된 날이거든요. 상장을 한지 1주년이 됐는데 또 엄청나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쿠팡이 상장을 한이 상장가로부터 대략 한65%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이다. 1년 뒤에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쿠팡이 많이 폭락을 한 이유는 저번 실적이 좀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자가 또 나와가지고 좀안 좋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이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도 굉장히 많이 또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테슬라, 리비안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전반적으로 굉장히 또 많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 나스닥 기술주들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서는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이 조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핸들 같은 거 그리고 뭐 페달 같은 거 이것이 없어도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새로운 규정을 밝혔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에서는 운전대 그리고 이제 페달을 없앤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됐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산도 가능하고 운행도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마도 뭐 10년 안에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 뭐 이런 전쟁 얘기 뭐 경기가 침체될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좀 우울한 뉴스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좀톤 다운 돼가지고 이렇게 또 뉴스 말씀드려 봤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